안녕하세요. 코리아시아 TV의 제이코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5일 태국의 뉴스 특보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인기 걸그룹 블랙핑크의 태국인 멤버 리사가 전 매니저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방콕의 특급 호텔 두 곳이 1박당 4만원의 특별 숙박 프로모션을 내걸었습니다. 마약 검사를 눈감아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경찰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해당 경찰관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이 바트와의 강세 조치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본 영상을 끝까지 쭉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의 유명 아이돌 걸그룹인 블랙핑크의 태국인 멤버 리사가 전 매니저에게 10억 원의 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리사가 소속되어 있는 YG 엔터테인먼트의 6월 2일 발표로 확인되었는데요. 사기를 친 장본인은 YG 엔터테인먼트의 직원으로 블랙핑크의 전 매니저입니다. 해당 장본인은 리사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리사를 위해 부동산 구입을 도와준다며 현금을 받아가서 부동산 구입이 아닌 도박으로 전액 탕진하였다고 합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리사의 뜻에 따라 전 매니저는 가로챈 돈의 일부를 먼저 돌려주었으며 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연예기획사는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리사는 지난 2010년 태국에서 열린 YG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에 선발되어 YG 엔터테인먼트 최초의 외국인 가수가 되었고요. 2016년에 블랙핑크의 멤버로 데뷔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네티즌들은 사기의 장본인이 아예 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로 도박으로 날린 것으로 가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도박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명백히 돈을 가로챈 것인데요. 블랙핑크의 전 매니저였던 YG 엔터테인먼트의 직원은 반드시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태국에 계신 교민분들께서 눈여겨보실 만한 소식이 되겠네요. 방콕의 특급 호텔 두 군데가 특별 판촉 캠페인 프로모션을 발표했습니다. TCC그룹 산하의 어셋 월드 코퍼레이션은 6월 기간 동안 국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방콕의 두 개의 특급 호텔에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을 할 수 있는 프로모션 캠페인 AWC 컵쿤 콘타이 캠페인을 출시하였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대상 호텔은 더 아테네 호텔, 방콕 메리어트 호텔, 더 수라웡 이렇게 두 개의 호텔입니다. 기존가는 조식 불포함 박당 객실료 5,000바트이던 것을 박당 객실료 1,000바트로 할인을 실시합니다. 해당 호텔들의 부서 레스토랑과 스파 이용 시 50%의 할인이 적용이 되며 해당 할인 프로모션을 이용하여 최대 5박까지 투숙이 가능합니다. 본 프로모션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태국인과 태국에서 워크퍼밋을 소지한 외국인 대상입니다. 해당 프로모션의 예약 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태국은 현재 코비드 사태로 인해 호텔의 객실 가동률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휴업과 폐업을 하는 호텔의 속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텔 객실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많은 호텔들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봉사료, 조식 별도 조건에 박당 5,000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만원 선인데요. 이만하면 태국에서 고가의 숙박료로 생각됩니다. 코비드 사태가 가져온 5성급 특급 호텔의 1,000바트 프로모션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이 가격이 일반 관광객들에게도 적용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마약 검사를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해당 경찰관의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8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차차이 경찰 중령 등 태국 중부의 패차부리 도내에 넝적 경찰서에 근무하는 8명의 인원들입니다. 해당 영상은 실내에서 숨겨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차의 중령은 해당 여성에게 소변 검사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3만 3천 바트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해당 여성이 2만 바트까지만 준비할 수 있다고 하자 금액을 깎아서 법원에 가면은 얼마가 들겠느냐고 말하는 등 가격 협상을 하는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처음에 4만 바트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협상의 프로이다. 잊혀질만 하면 복직될 게 뻔하다.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처리해왔다. 진짜 강도는 은행 강도가 아닌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경찰이다 등의 비판성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의 출처는 아래 게시글에 있습니다. 마약 검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아예 비용까지 정해놓고 가격 협상까지 제시하는 대담함. 돈만 주면 나오는 증거도 없어지는 건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태국에서도 적용되나 봅니다. 네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국 중앙은행의 네티 부총재는 최근에 태국 바트화 강세가 태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중앙은행은 바트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있어 일부 투자자들은 단기 수익을 예상하며 태국에 자금을 투입하는 투자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며 투자처로서 태국의 장점이 부각될 경우 바트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은 이 같은 경향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6월 1일 기준 바트 대 달러 환율은 1달러당 31.74바트로 지난 2개월 중 최고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바트화의 강세는 최근 2년 사이에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코리안샤 TV 오늘의 앵커 포인트. 태국 바트화의 강세는 다소 의외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해당 통화는 약세를 보이거나 심지어는 폭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태국의 바트화는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하늘 높은 줄 몰고 치솟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바트화의 강세는 관광업, 서비스업 등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태국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며 태국 내 물가 상승을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바트화의 상승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리아시아TV에서는 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이슈가 되는 소식들이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편안한 시간 되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